정신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실현하는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중저음의 보이스로 마음을 위로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수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우리가 불안이나 우울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울하다 이 정도만 돼도 코로나 블루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한 증상들이 포함된 용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도 심해지면 우울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명백하게 이게 진단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진단이 아닌데요. 그냥 사회적인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것들 자체가 코로나 블루의 증상 핵심이 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치료법을 만들어낸 아론 백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 의사는 우울증이 현재의 자신, 미래,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미래와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 시기이기에 모두들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코로나 블루로 표현되는 우울과 불안이 하루 종일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해보아야 할 텐데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 나의 일상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전문적인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혹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방문이 좀 부담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가 우울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유지하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바이오리듬의 조절, 음주는 삼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 이렇게 집에서 혼자 지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 것들이 사실은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우울해하지 마 라는 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함께 있다는 느낌입니다. 뭔가를 계속 해주려 하다가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해주려는 사람도 지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저희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포함한 모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죽고 싶다, 중독 문제가 있다, 뭐든 마음이 힘든 의왕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검사지를 통한 자가검진과 결과 분석,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니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한 작년에 진행되었던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젝트 세심한 챌린지가 21년도에 새롭게 단장하여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